여러분 귀와 눈과 네,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는 연예 예술의 협회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방송하시는 메리트 모형단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께 아름다운, 예,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드리고자 이 추운데 이렇게 계셨어요. 다시 한번 응원의 목소리를 뜨겁게 부탁드립니다. 예. 자,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보셔야 잘 보이시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춥지만 여러분이 아름답고 여기 계신 이 무대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예술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활짝 열린 마음으로 큰 눈을 뜨시고 예,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산불 뭘까요? 산불은 뭘까요? 네, 우리 준비하는 동안 한번 논센스 퀴즈를 한번 해볼까요? 산불이 뭘까요? 산불은 불평, 불만, 불신입니다. 예, 산불은 팔자, 우리가. 그리고 산은 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고, 찬사하고, 봉사하라는 얘기죠. 조금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합니다.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고요. 네, 다음은 우리나라의 쿠폰을 단모도로 보여주시는 분들을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참 귀한 분들이신데요. 물론 모두들 다 귀한 분이시긴 하죠. 생활체육 국학기공 저희들 연기분과에서 오늘 공연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쿠폰을 단모도로 보여주시는 단모도 시범단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4시까지 웃음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한번 가보셔서 네, 함께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네, 저는 객석에 이렇게 자리가 네, 뭐 차고 넘을 정도로 많이 오시라 생각을 안 했는데 날씨가 추운 관계로 많이 오셨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네, 우리 협회의 아주 네, 보물이시죠. 매직코스 고상직 선생님과 제자를 한분 같이 모셔볼게요. 선생님께서 키운 제자하고 한번 같은 무대로 오늘 공연을 보여주실 건데요. 마술 공연입니다. 여러분, 네, 고상직 선생님은 요즘 네, 제자들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일반인들
분들도 지도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심히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철수님의 기특한 예술이었습니다. 다음은 요즘 댄스 리드 스타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또 알려지고 있죠.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멋진 왈츠 공연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철, 김효 선생님이신데요. 부부 부부십니다, 부부. 얼마나 멋진데 여러분 박수로 소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작을 했어요, 항상.
멋진 가수분 한 분을 더 소개해 드립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좀 보내주세요. 자, 이게 제가 예쁜 고민이 하나도 확실히 안 쳤어요. 저거 지금 양말이에요. 양말을 장갑으로, 네, 장갑으로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품을 갖고 왔는데 특별히 예쁜 우리 의원님 예, 제가 사실은 양말을 선물로 갖고 왔는데요. 이거 장갑을 끼시면 됩니다. 예. 자, 학생들은 제가 지금 CD를 오늘 90장 갖고 왔어요. 대한민국 제일 비싼 CD가 저희석 CD입니다. 제가 뭐냐면요, 지금 소원부께 좀 보태야 되고 대고자 들고 왔는데 한 분도 저는 돈을 많이 넣으셨네. 감사합니다. 예, CD에서 좀 해주시고요. 그 재발전에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할게요. 자, 방송 나오는 노래, 제 노래 여러분과 함께
펼치고 TV에 나옵니다. 네, TV에 나오는데 이 친구들한테 노래 들어요. 초등학생이에요. 네, 첫 프로가야 되는 말씀. 네, 쌍둥이 장면인 트윙클스 한번 초대해 볼게요.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공연인데요. 함께 즐겨보자고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 예.